날카로운 시선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글로벌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GDN 업데이트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 왕실의 최고 이슈 메이커죠.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메간과 해리 왕자의 소식입니다. 지난 5월 7일 해리 왕자 부부는 영국을 방문했는데요. 찰스 왕이 바쁜 스케줄을 이유 삼아서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했다는 기사와 함께 철저하게 가족들한테 외면을 당하면서 동정 여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3일 만에 위상이 변한 걸까요? 5월 10일 와이프인 메건 마클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해리 왕자는 국가 원수급의 국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해리 왕자의 주도하에 시작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한 국제 스포츠 행사 인빅터스 게임에 대해서 나이지리아가 2029년 대회 개최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크리스토퍼 무사 나이지리아 국방장관의 추청으로 이번 방문이 성사된 건데요. 아내 메건 마클과 동행한 해리 왕자는 학생 군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를 전했고요. 특히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이 연설은 정말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내 메건 마클 또한 이번 방문에 대해서 정말 큰 만족감을 표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메건은 자신의 뿌리가 나이지리아에서 비롯되었다면서 나이지리아를 나의 조국이라고도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종받는 영국 왕실 최대의 이슈메이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이 부부에 관한 소식은 앞으로도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가 함께합니다. 글로벌 뉴스를 더 다이렉트하고 라이브하게 GDN.